제가 계속 이제 대통령을 어디에 비유할 때 대통령 계기 기분 나쁘겠지만 세 가지에 비유했어요. 첫째 돈키호테, 그 다음에 엄석대, 그 다음에 벌거숭이 임금님이거든요. 이번엔 정확히 벌거숭이 임금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유치 활동을 실제로 했다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신 건 인정하겠지만은 예를 들어 제가 가장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파리에다가 우리 팀의 전략이 뭐였냐면은 2030대 버스 랩핑에서 풀었다 그러더라고요. 파리 시민들한테 황보해서 이게 될 일인가요? 지금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 그 2030이라는 숫자와 이런 기사 한번 내가지고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예전에 평창올림픽이나 이런 거 유치활동 뛰었던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요. IOC 위원들 하나를 속된 말로 포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드는 줄 아느냐. 그 IOC 위원의 국가로 쫓아가가지고 뭐 때로는 선물도 주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전략이라는 게 누가 봐도 가가지고 대통령 보세요 홍보 전략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기업인들이 열심히 하신 건 알겠지만은 기업인들도 맞춤형 전략을 하진 않았던 것 같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정보에 아까 현근택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오 보고가 계속 올라가고 그걸 대통령이 믿어버리는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는 사태가 국정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지금 총선에 대해서도 저는 들었던 게 총선에 170석 보고가 올라갔다고 좀 들었어요. 이미 한두 달 전에.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170석을 한다는 보고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벌거숭이 임금님 시즌 3가 들어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선거를 치르겠느냐.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3일째 지금 둔불출 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이럴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죠.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부산 엑스포에 대해 올인하는 전략 자체를 대통령이 누가 얘기했더니 받았다는 것 자체에서 이상한 거예요. 9년의 기다림 끝에 막판 역전극을 기대했던 부산 시민들. 하지만 첫 투표에서 바로 미아드라는 소식에 아쉬움과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는데 너무 아쉽고 눈물이 날라요. 우리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쩌죠?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유치전에 뛰어든 사우디. 5일 머니로 초호화 물량 공세를 폈습니다.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저개발 국가에다가 천문학적 개발 차관과 원조 기금을 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달 만에 60개 국가 정상회담을 하고 미인관이 지구 400바퀴 이상을 누비고 다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의 정보력과 외교력 부재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표 직전까지 박빙이다. 결선 투표는 99% 간다는 말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유치전 막판 경쟁국인 이탈리아가 멜로니 총리의 파리 방문을 취소하는 등 사실상 포기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유럽표를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차 투표에서 29표가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PT는 10년 전 강남스타일과 한국인 유명인만 내세운 전략 없는 영상이라는 뒷말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외교적 역량과 또 정보 역량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고요. 외교의 역사에서 이렇게 큰표 차이가 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선 동시에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산 개발 공약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실망한 부산 민심을 달래는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굳은 표정의 윤석열 대통령이 브리핑룸 연단에 섰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총 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참모들과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에 대해 회의한 뒤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비서실장과 경호처장, 각 수석 등 참모들도 점심 식사를 하러 가다 돌아와 함께했습니다.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취임 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는 말도 세 번 했습니다. 지난해 12구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에선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고 했고 유족을 비공개로 만나 사과했습니다. 과거 김행, 정호영, 김승희 장관 후보자 등 잇따른 인사 실패에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막판 유치 전으로 부동표가 넘어올 걸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큰 차이로 탈락했다며 대통령 본인이 매우 실망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기여서 부산 민심이 흔들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다는 내부 반응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가 서울, 부산 두 개 축으로 균형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부산 지역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유치위원회를 이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총선용 개각이 진행돼 인사청문회 준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국무총리까지 문책할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